이 부분만 기억하셔서 연습하신다면 레슨 받지 않고도 분명히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오른 팔꿈치는 바닥을 향하는 느낌에서 이렇게 손만 돌려주시는 거예요. 틸트는 7번의 향 기준으로 내 왼쪽 귀 밑에 공이 있게만 만들어주세요.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우드, 유틸, 드라이버는 다 왼 발 뒤꿈치 라인에 있으시면 되고 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왼쪽 겨드랑이 밑에 공이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2단계는 숙였을 때 제 명치가 가리키는 여기 명치가 저 라인만 보고 그대로 우향후. 3단계 왼손이 그대로 공 쪽으로 가면서 스퀘어. 어깨를 쓰지 않고 팔만 이용해서 분리. 자, 하나, 둘, 셋 해보고 그 다음에 하체에 밀면서 셋. 마지막 4단계 그대로 지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 무릎 들어가면서 피니시 때 왼발 체중 100%.